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트병에 심어주었던 다육이를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페트병 화분에 심겨져 있던 정야의 물음병을 확인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끼가 낀 페트병 화분에 심겨져 있던 다육이들을 분갈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 거리대에 요 4개 다육이 말고도 한 7개 정도 페트병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가 있는데요. 그 다육이들이 페트병에는 아직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보고 분갈이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 다육이들은 그동안 거리대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계속 거리대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럼 한 개씩 화분 안에 상태 확인하고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 다육이들은 계속 거리대에서 꺾기 때문에 아주 색깔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다육이들인데요. 과연 뿌리는 지금 정리 없이 이대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 라일락은 잠시만요. 이번에는 아메치스 확인하겠습니다. 아메치스에 지금 자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흙이 젖어 있는 상태라 뿌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뿌리는 가급적이면 자르지 않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해요. 이 다육이는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좀 보이고 건강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요 두 개의 다육이는 그대로 심어줄 거고요. 아, 이게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쓰네요. 젖어가지고.
뿌리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뿌리가 다 녹아내려서 좀 말려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무름이 오거나 문제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뿌리 상태가 실뿌리도 못 내리고 지금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라 이 라일락은 말려주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미치스는 이걸 어쩌죠? 아메치스는 뿌리를 자르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심어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세 개의 다육이는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흙이 젖은 상태라 좀 지저분하죠? 그렇고요. 지금 이세 다육이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메치스 먼저 심어줄게요. 지금 아메치스가 색깔이 예쁜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육이가 이유 없이 예뻐지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아메치스가 계속 그 햇볕에 서 예뻐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예뻐진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창다육 분갈이한 거를 보시고는, 제가 거의 국민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계속 국민다육이를 분갈이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창다육을 이 시기에 분갈이한 걸 보시고는 뿌리 정리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리 굵은 뿌리는 한두개 정도 해가지고 제가 끊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뿌리 정리를 해주면 다육이가 잘못하면 자칫 무름이 올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보통 분갈이를 하면 물을 열흘 정도 후에 주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분갈이 후 첫물 주기를 그 분갈이한 창다육을 한달 정도 후에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물이 고파서 문제가 생기는 확률보다는 물을 줘서 문제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뿌리를 정리해 주었다면 물을 조금 더 늦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마 그분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뿌리를 정리를 해주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도. 근데 좀 뿌리 정리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오늘 뿌리를 정리를 최소화했어요. 자, 오늘은 거리대 페트병 화분에 있던 다육이들을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다육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